자, 시장이 뭐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뭐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강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으시지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이제 국내 증시 종목군들, 뭐내 계좌 수익 범위들 이런 걸 이제 기준을 잡아서 판단을 하시다 보면은 다우지수가 이제 8월에 그 고점을 넘기려는 그 6월 고점도 다 넘기는 그런 기준이 되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물론 이제 S&P 500 지수도 놓고 봐야 되고 나스닥도 놓고 보는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S&P 500 지수 보는 게 맞아요. 그죠? 500개 종목의 우량주. 어쨌건 이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6월 저점 대비해서 추세 추이는 무지하게 세다.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이게 맞습니다. 독일 쪽의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대해서 약세론자들에 대한 것을 다시 고민을 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약할 것이다, 약할 거야, 반등 나오면 다 팔아야 돼, 시장 무지하게 깨질 거야, 뭐 밑도 끝도 없이 막연하게 21선 부딪히고 돌리면 세질 거야, 뭐 그런 소설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공포감을 가지셨을 때, 가지고 있던 논리, 공포감을 가지셨을 때 주변에서 얘기하던 논리, 이래저래 해서 시장 깨질 겁니다의 논리, 뭐 대표적으로 CPI, PPI가 될 것이며, 그 논리들이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귀에 쏘곤쏘곤 되고 있나요? 금리에 대한 또 긴축에 대한 그런 부담 요인에 대해서 더 확대돼서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 없죠. 거기에 또 맨날 수십 년 동안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뭐 무역 분쟁부터 해서 화폐 전쟁부터 해서 그 승홍빈 씨가 지은 뭐 화폐 전쟁 이런 거 마저 베스트셀러 되고 시리즈로 나오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시장의 지표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내용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 자체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자신감이 지금 결여가 된 거예요. 하반기만 이제 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만 놓고 보셨을 때 기준, 또 글로벌 증시를 이렇게 동반적으로 놓고 보셨을 때 기준 어떻습니까? 느낌이 지금의 독일, 일본, 또 미국 증시의 위치, 또 국내 증시의 위치. 우리나라도 지금 약한 게 아니에요. 최근 며칠 동안에 이거 눌려서 짜증스러워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거의 21선 다 부딪히고. 그게 무속이라는 것이, 뭐 저도 무속을, 뭐 모르겠어요. 그 하여간에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다 맞는 것 같아. 뭐 얘기하면. 집안에 저기 좀 몸이 불편하신 분 계시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독감 걸려갖고, 우리, 사촌, 뭐, 이종 사촌, 뭐, 동생이 독감 걸려갖고 좀, 켈락켈락 되고 있어. 그런 두리뭉실한 이야기들의 설정 범위들이 형성이 된다니까요, 꼭. 어딜 가서든. 기가 약하시면 안 돼. 기가 세야 돼요. 누군가 얘기했잖아, 최근에. 기가 세야 된다고. 난 기가 센 사람이라고 막. 지금 현재 기준에서 모든 것이 지표가 일봉만의 기준에서 움직임이 형성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유독 이제 6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미끄러져 있는데 21선의 기준으로만 설정해서 기준을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진 않죠. 60MA도 있는 것이며 또 일주월봉의 주봉도 있는 것이며 주봉도 한번 볼까요? 지표? 그 예를 들어서 이격도를 놓고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점에서 해석을 할수 있어요. 비단 한쪽의 기준에서만 너무 기준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는요. 뭐다 갖다 붙이기 나름에 정확히 아니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주봉상 5주선을 터치하고 돌리면 세게 돌린다. 이런 내용이 형성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기본적인 분석을 하고 나서의 흐름으로
지금 윤정부가 자 월봉 기준에 다음 주 기준이면 월봉 마무리될 때 상승액 때 확인형이 터질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근데 거래량은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승액 때 확인형이에요. 그건 뭐예요? 기본적인 펀더멘털적인 기준을 해서 시장을 돌릴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응? 시장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이 이제 원체 세질 거다라는 가정 하에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이동 올라왔으니 뭐 쉬어간다라든가 혹은 가파르게 밀려 떨어져 왔으니까 윤정도의 주장은 저게 뭐다? V자형 패턴으로 어마어마하게 세게 돌릴 것이다 라든가 기본적인 게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이 형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희한한 거는 종목과 지수를 또 별개로 놓고 봐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특히 지수의 범위는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속된 표현으로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포인트 몇 포인트 하니까 여러분들이 체감온도가 몇 포인트인 거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기껏 해봐야 예를 들어서 일봉의 기준에 요 고점에서부터 원래는 여기서부터 20일선이면 이걸 계산해서 줘요. 기술적 분석 못하는 애들은 그 사람들은 근데 상향되고 있는 거에 대한 20일선이면 여러분들 교육받으신 것처럼 20개의 종가를 가지고 계산을 두들겨서 얼마큼 들어 올려지겠다. 그게 뭐예요 사실은? MACD 오실레이터나 소나 모멘텀 차트거든. 언제 꺾여지겠다라는 부분. 어쨌든 그 범위에서 20일선이라면은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서 20일선인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 그럼 더 들어 올려지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지수의 기준에 뭐 2400포인트가 20일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고점 대비해서 2400이면 100포인트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또 100포인트? 으악 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100포인트 해봐야 2500 대비 100포인트 해봐야 4%예요. 그럼 우리 종목이 시장 4% 밀린다고 동반적으로 4%가 깨질 것이냐 아니면 LG화학처럼 초강세를 띌 것이냐 그것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응? 그것만 판단하면.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뭐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 다 떠나고 지금 뭐 장도 끝났는데 쉬셔야 되는데 그죠? 결론은 굉장히 좋은 그 위치에 놓여져 있고 좋은 기회에 위치에 놓여져 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유료 회원님들이시잖아요. 무료 회원이면 막 윤정두가 막 오지부렁 해가지고 야 이거 대박나니까 빨리 가입하세요 이럴 수 있다고 쳐도 유료 회원님들한테 뭐 그럴 일이 뭐 있어. 어차피 계속 같이 가실 텐데.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특히 이제 9월 말 이후에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입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아름아름 그래도 10조 넘기는 날도 생기고 응? 긍정적이잖아요. 눌려질 때 제한적 거래에서 눌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종목군들별로 이제 주봉 보고 마무리 칠 텐데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해요. 근데 시작이 이제 지금 오늘까지 해서 한 13%대 그 강세란 말이에요. 이번 바닥 대비. 근데 삼성전자가 죽어라고 못 가는 것 같은데 결론은 삼성전자도 주봉 기준에 얼마요? 17%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걸 따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은 것 같지만 시장 대비해서 약세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심각할 정도로 뭐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서 막 무너져 내리는 그 흐름이다. 그렇게 해석되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 범위가 일정 범위는 개선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삼성전기의 기준도 이렇게 계속 또 흘러내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지수도 본 거고 국내 지수도 본 거고 지표에 대한 얘기도 해드린 거고 또 누적 수급이 9월 저점 찍고 나서는 일부라도 개선돼 있는 모습이고 전기도 전자 마찬가지 예. 그리고 LG이노텍 또 DB하이텍 그러니까 이제 LG화학처럼 이렇게 시장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계산한 것처럼 2500에서 100포인트 밀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4%인데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차분차분 대처를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지금 힘겹게 하고 있지만은 자신감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주봉으로 볼 때 어때요? 저거 좀 넘기겠어요? 못 넘기겠어요?
넘기죠. 우선순위의 스윙 종목에서 하나솔루션의 비중을 많이 좀 채우자. 버거울 정도가 아닌 수준에서, 응?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SN 개별 기준에서 이제 흐름에 비중을 높여놨었는데, 지금 수급은 무지하게 들어와 있죠. 수급 무지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생 많이 하셨죠, 이 종목 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그 7만 7천 원뭐 그런 자리에서부터 계속 잡아왔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다 돌려놨는데, 얘도 다음 주에 거래가 이제 터져준다면 좀 공격적으로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기준은요, 150만 주타좀 땡큐하죠. 1000억 넘겨주면.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굉장히 아쉽게도 더디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쪽에서 우리가 포트 비중을 잘 채워놓고 여력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쉬어가더라도 좀 방어가 되는 거죠. 일단은 현대로템으로 일부를 옮겨서라도 대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렇게 훌륭한 흐름이 나왔어요. 응? 장중 내내 눌러놨는데 투자주의 아무 의미 없죠. 그렇게 해서 현대로템 두 번에 오늘 또 매수세는 나갔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는 이제 바닥에서 월등히 강하게 돌려놨지만 우리하고는 이제 조금 한 발짝 뒤에 있는 거고, 포스코케미칼 2차 전지에서 가장 강력하게 방어가 됐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려니까. 수급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 요자락의 흐름에서 얼마나 윤종두가 잘 방어를 잡아드렸어요. 요거 깨지고 내려올 때부터, 여기서부터 기본적인 누적 수급을 돌파해서 끌고 올라가는 위치입니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의 위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의 위치는 더 끝내주지. 지금의 위치는 완전히 이제 눈에 확띌 정도로 수급이 확 떠들어와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이 쉬어갈 거냐, 추가적인 강세를 띌 거냐인데, 이격이 좀 발생돼 있어서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소형 잡주들처럼의 그런 변동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주간 단위에서 뭐 누적적으로 많이 올라온 거지, 주간 단위에서 종가 기준으로 6%, 이건 뭐 4%, 주간 단위 기준에 과열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부담스러우실 때 이제 월봉을 한 번씩 보시는데, 이것이 쉬어가더라도 정책이 유지되고, 그리고 쉬어가더라도 수급이 유지된다면 무난합니다. 기술적 분석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에서도 소나 모멘텀 차트는 현대의, 가장 현대의 기준이에요. 벌써 얘는 매도 사인 나온 거고, 여기서 벌써 이미 변동성 매매 하실 때 매도 사인 나왔잖아요.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응? 그리고 이평선의 기울기의 그램베르 매매 법칙에서는 어우 타고 올라가네, 기가 막히네. 이걸 누가 인위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기보다는, 응? 매수의 수급의 범위에서 지속적인 신규 매수가 들어온다, 어느 한쪽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그들이 봐가면서 21선에서 사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어제 또 KJH 선생님께서 정리를 하셨더니, 정리하셔서 LG화학으로 갔더니 오늘 탄력을 너무 받아서 좀 아쉬운 부분, 속상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 LG화학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월등하게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 나오면 재차 이쪽으로도 다시 강화시키고 접근 범위 가져갈 수 있어요. 삼성 NG 개별 기준에서 추세 매매,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오늘 78만 주, 프로름 이외에 공격적인 외국인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의 매수. 뭐 이거는 공매 대차 뭐 상환 부분의 물량이 될 수도 있는데, 기관들의 매도가 주춤거리게 되면은 다시금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뭐 11월 2일, 11월 11일처럼 뭐 18%, 28% 이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추세 강화는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손절을 잡고 그냥 뭐 변동성 단타 종목 이런 건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예를 들면 일동지약 자르고 그 다음날 뭐 폭등이 나왔던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일동지약 자르고 폭락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비이성적인 폭등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또 비이성적인 폭락이 나왔고, 하여간에 그런 흐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프리미엄이 높습니다만, 그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게 서로가 달라요. 일동지약의 프리미엄이 높은 거하고 카카오뱅크의 규모의 면의 프리미엄하고는 또 틀립니다. 거기에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
그리고 이 유입되고 있는 이 수급 범위의 흐름도 만만치가 않죠. 다시 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그럼 윤정도한테 일찍 오셔서 11월 초에 들어오셔서 11월 초에 저 어마어마한 폭등 수익을 냈으면 이번 조정에서 VVIP방에서는 단 한마디가 없잖아요. 카카오뱅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손실 나셨겠죠.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지만 적절하게 조절하시고, 만약에 2만 7천 원에 손절 못 하신 분들은, 그러면 한 템포 더 봅시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꽝 하고 깨졌을 때, 그 패닉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셔야 돼. 그때 이탈된 두세 분 정도가 이탈된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탈되셔서 외부 나가셔서 다시 바닥 대비해서 이렇게 돌리는 모습 보면은 또 흔들린다고 본인의 멘탈이. 오늘이 반등이 나와서의 기준이 아니라 주봉상으로 되돌아보면은 11월 초에 그렇게 방송 나가서 악을 쓰고 그 모습을 보셨으니까 11월 둘째 주부터 해서 한 30분 정도 한꺼번에 우르르 가입을 하셨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지금 강연에 오시고 가입하시고 그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대처해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다시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고 또 카카오페이가 그런 흐름이 나오고 또 두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무서워 보이죠. 우리는 여기서도 사요. 이 흐름이 월봉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세로 연동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뭐 금양의 변동성 매매를 한 번씩 잡아보든 우리가 아프리카 TV의 추세 범위를 한번 또 들여다보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러세요?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LG화학의 추세 강화 부분, 거래 수반도 있죠, 수급 수반도 있죠, 수급 어마어마하죠. 하나솔루션의 저 고점 돌파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부분, 저 수급 봐요, 상상을 초월하죠. 현대로템 수급은요, 대박이죠. 앞전 고점 못 넘길 것 같아요? 당연히 넘기겠지. 그때 돼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나좀 살려주세요 하지 말고 빠르게 넘어오시고, 그리고 정회원님들도 가급적이면 VVIP 방에 오셔서 이 수익 범위를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하반기 수익, 28%의 수익, 그리고 10월 이후에 10%의 수익, 그리고 11월에. 그리고 이제 11월 말에는 12월 포트를 다시 넣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봅시다 하겠죠. 거기에는 넣어놓은 포트에는 손을 안 대죠. 그리고 나서 여기 11월에도 포함 안된게 얼마나 많아요. 금양 11월 9일 상한가 포함됐어요? 4만 원대 우리 다 정리하고 나온 거? 응? 4만 원대 다 정리하고 나온 거 포함 안 됐잖아요. 그큰 수익, 더블 수익이. 카카오뱅크의 50% 수익이 여기 포함됐어요? 안돼 있죠. 현대로템의 수익 포함돼 있어요? 안돼 있죠. 그런데도 지금 저 수익이 6.5%입니다. 정회원님들도 이벤트 진행을 해드릴 때 들어오셔서 VIP방으로 가급적이면 넘어오세요. 넘어오셔서 왜 그러냐면 안타까워서 아쉬워서 그래요. 왜 아쉽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 뭐 일정 범위는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매매 사인을 이렇게 잡아드리려다 보면은 라이브 방송은 이미 미리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꼭그 망설이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죠. 나 직장 다녀요. 나 사업해요. 나 운동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VVIP방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 필요한 시간에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접속하셔서 이거 지금 문자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 편입하는 건가요? 현대로템 오늘 많이 밀렸는데 어떻게 하죠? 지금 현대로템 강보합으로 돌렸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 질문을 실시간으로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셔서 대처를 하시란 말이에요. 또 교육자료 받아가시고. 그리고 종목 검색기 강연에 오셔서 받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제발 제대로 된 수익 범위를 좀 가져가세요. 하반기 지금 5개월 동안만 50% 이상이죠. 따져보면. 그냥 오픈되어 있는 것만 28%고, 그게 조금 안, 수익이 나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뭐예요?
포트 비중에 대해서 그것만 향후에 잘 조절을 해나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얼른 오시고 강연에도 오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VIP 방, VVIP 방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2 플러스 3 가입해서 계신다라고 한다면 VVIP 방 한 달로 넘어오세요. 그냥 그게 더 무난합니다. 그리고 자력이 여력이 되시는 분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셔서 함께 가세요.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어? 맨날 피조님 말씀드리죠. 대놓고 말씀드리는 거 그냥. 지금 이제 만기 두 달 다 되시는데 계좌 20억이시라면서요. 20억 자산 가지고 두 달 동안에 제가 판단할 땐 두 달 동안에 얼마예요? 우리가 공식적인 표면적인 것만 10%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피조님 좋아하시는 금양부터 해서 어? 피조님 좋아하시는 방산주 현대로템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뭐 하나솔루션 그 종목에서 기본 수익 1-20%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LG화학 마찬가지고 카카오뱅크의 50%에 금양의 따블에 따블만 돼? 10월부터 하면 186%죠 어? 상한가가 몇 번이요? 10월 13일, 10월 28일, 11월 9일 카카오뱅크 28%씩 그 수익이면 제가 볼 때는 50% 이상 수익이시겠다. 그럼 그 수익 10억을 내실 수 있는 그 수익을 어? 과금하기 아까워서 나 원래 와우에 누구 거 듣고 이토마토에 누구 거 듣고 왜 그 친구들하고 저를 비교를 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기로 했어. 그 중에 한 명은 왜 그런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 보이지도 않는 후배들하고 종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예 거기 가서 더 비싼 과금 이 상품보다 비싼 과금에서 손실 나시는 것보다는 여력 되시는 분들은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요 영상은 전체로 다 오픈을 해드릴게요. 전체로 다 오픈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 주말 강연을 진행하고 일요일날 9시에 야간 교육 진행해드리고 또 오늘 야간 방송 진행해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